시네리 단어죠 오늘. 안 나오는데. 화면이 안 나오고 있어. 96점 높은 점수 받았고요. 잠깐만요. 입력.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Look 뒤에 무슨 시? 어 헤이리 머리 스타일 바뀌었네. Look 뒤에 무슨 시? 하다시. 하다시. Look이 하다시인데 보인다 보다. Look. 룩 어떤이야? 룩 어떤? 자, 너는 행복해 보. 이걸 응용해서 너는 행복해 보인다. 넌 슬퍼 보인다. 넌 배고파 보인다. 넌 화나 보인다. 넌 목말라 보인다. 넌 피곤해 보인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너는 행복해 보인다. 그렇죠. You look 뒤에 어떤 시 happy가 어떤 행복한이니까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얘가 하다시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가 행복해 보인다 할 땐 조금 달라지는데 he looks happy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하다시고 이 안에 do 들어있고요. 이 안에는 does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ugly. ugly 무슨 시죠? 어떤 시죠? 오케이 feet. feet. 자, 얘는 이제 feet은 관계 있는 단어가 foot이죠. 오케이. 그래서 foot은 단수라고 우리가 해요, 단수. 근데 보통 단수를 여러 개의 형태라는 복수로 바꿨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s를 붙이죠. 이게 정상이야. 근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녀석입니다. 오케이. foot은 안만 길어봤자 it이지만 feet은 s가 붙어 있지 않는데도 안만 길어봤자 뭐다? day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예, s가 붙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불규칙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규칙은 s나 es를 붙는 게 규칙 복수형이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명사입니다. 명사 이름시. 계속해서 right. 자, right 같은 경우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뜻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게 문장 속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right hand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오른손 오른쪽 손 이때 right의 뜻은 오른쪽 이런 뜻이고요. 또 you are right 이랬어. 이것도 무슨 뜻일까? 이때 뜻은 맞는 옳은 이란 뜻이야. 옳은. You are right은 네 말이 맞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오른쪽이 아니에요. 또 right now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이때는 바로 지금 지금 당장 이런 뜻이야. 됐습니까? right의 뜻이 많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right이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못해서 오른쪽이란 뜻인데 뭐 올바른 맞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made. 오케이. 그래서 made가 만들어진 방법이 뭐다? 뭐 속에? 그렇죠. make 속에 뭐가 숨어 있다? 그렇죠. did가 숨어 있어서 이런 걸 보고 과거형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되면 made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오케이, make가 만들다라는 하다시인데 이 속에 do가 들어있을 때는 원래 모습 그대로 남아있고요. 이 속에 does가 들어가면 makes 이렇게 될 거고 did가 들어가면 made가 됩니다. 만들었었다. 오케이. have죠. have. 자, have도 마찬가지예요. 이 속엔 do가 들어있는 형태고요. 이 속에 does가 들어가면 has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속에 did가 들어가면 얼마 전에 만나봤는데 head가 돼요. 그러니까 head는 뭐 속에 have라는 하다시 속에 did가 들어가면 만들어지는 과거. 얘는 과거형. 얘는 he, she, it과 함께 쓰이는 형태. 이거는 I, you, we, they, I have, you have, we have, they have.
He has, she has, it has. 오케이, look이 무슨 시로도 쓰이고 무슨 시로도 쓰이고 이런 뜻일 때는 하다시죠. 동사죠, 동사. 또 무슨 시로도 쓰인다. 이름시 명사로도 쓰입니다. 문장 속에서 하다시인지 이름시인지 동사인지 명사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죠. him은 he하고 관계 있습니다. he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뭘 만들 때 쓰냐면 누가 다를 만들 때 쓰는 이런 걸 보고 주격이라고 그런데요 나중에. 하지만 him은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는 목적격이라고 하고요. 하다시 뒤에 갑니다. 예를 들어서 I like 하면 이게 누가 다죠? 내가 좋아한다. 그래놓고 누구를 그를 됐습니까? 이런 걸 뭐 목적격 하다시 뒤에 옵니다. 그래서 a lot of죠. A lot of. A lot of는 무슨 시동어리죠? 그렇죠. A lot of books 하면 어떤 책들? 그렇죠. 많은 책들. 어떤 시의 덩어리예요. 됐습니까? 어떤 책들? 많은 책들. 뒤에 이렇게 이름씨가 오고요. 그 다음에 a lot of 뒤에는 셀 수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무슨 형태로 써야 된다? 복수형으로 써야 돼요. 꼭 여럿의 형태. 됐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설명한 게 a lot of food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어떻게 써야 된다? a lot of feed 이렇게 여럿의 형태로 꼭 써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많다고 했으니까 발이 한 개겠어? 여러 개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형태로 쓰면 안 돼요. 단수라고 하죠. 단수 안 돼요. 복수. 그 다음 great soccer player. great soccer player. 오케이. 그래서 얘가 great이고 얘가 soccer player죠. 그럼 great은 무슨 실까요? 어떤 축구 선수? 위대한 축구 선수, 훌륭한 축구 선수, 대단한 축구 선수 이런 뜻이죠. great soccer player. 오케이. 계속해서 really. 자, really. 자, 이제 부사 이건 부라고 써 있는 게 부사란 얘긴데 부사가 선생님이 얘기하는 쉬운 버전으로 쉬운 걸 말로 바꾸면 이게 어찌시라고 합니다. 어찌시. 예를 들어서 I really like him 이런 표현이 있다 치자. 그럼 일단 나는 그 남자를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나는 그를 좋아했는데 어찌 좋아한다고? 어찌 좋아한다고? 진짜로 좋아한다고, 정말로 좋아한다고. 이런 걸 보고 무슨 시라고 한다? 어찌 좋아한다? 진짜 좋아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찌 시는 중학교 올라가면 부사라고 배울 거예요. 오케이. 다음. practice. practice는 practice는 무슨 시로도 쓰이고 또 무슨 시로도 쓰인다? 그렇죠. 문장 속에서 동사로 쓰였는지 명사로 사용됐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얘도 마찬가지. 이건 do가 들어있는 기본 형태고요. 여기에 does가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he practices, she practices, it practices 이렇게 현재 시제 쓸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속에 did가 들어가면 practiced 이렇게 됩니다. 과거형이에요. 연습했었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his. 자, his도 마찬가지 관계에 있는 것들을 물어보면 he랑 his랑 him 이렇게 되죠. 얘는 누가다 만들 때 쓰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얘는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얘는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런 걸 보고 중학교 올라가면 주어를 한다, 주격. 그 다음에 얘를 보고는 하다시의 목표물이다, 목적물이다 해서 목적어라 그런대요. 그 다음에 얘를 보고는 소유격. 아, 목적어가 아니고 목적형이라 그래요. 얘도 목적 클래스, 소유 클래스, 주어 클래스 이렇게 중학교 때문에 이렇게 배운대요. 됐습니까? 자, his 뒤에는 보통 어떤 물건이 와요. his food 이런 식으로, his book 이런 식으로. 소유격 뒤에는 항상 이름씨가 옵니다. 어떤 것이 와요.
누구의 것, 그의 발, 그의 책 이런 식으로. 그 다음 look at 이죠. look at look이 하다시고요. 두가 현재는 보통 이제 단어를 익힐 때 동사는 하다시는 두가 들어있는 형태로 익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does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did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다시가 그냥 쓰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모습이 바뀔 때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배우고 있고요. 왜 바뀐다라는 것도 배우고 있어요. 현재일 때는 do나 does가 들어가는 거고요. 과거일 때는 did가 들어간 과거 형태라는 걸 사용해야 된답니다. Because. 자, because에 보면 접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붙여주는 말이란 뜻의 접속사의 역할을 한단 말이야. because가 하는 이런 접속사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접속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 이런 접속사라고 불리는 애들 뒤에는 누가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I'm tired 이런 게 와요. 그러면 because가 없다 치고 I'm tired의 뜻은 나는 피곤하다죠. 그렇죠? 그러면 접속사가 하는 일은 뭐냐? 뒤에 오는 누가다의 다자를 떼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because I'm tired의 뜻은 어떤 의미의 덩어리가 되냐면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내가로 바꿔주는 게 우리말은 자연스럽죠.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는 것들이 접속사라고 하는 친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냥 뒤에 누가다를 가만 안 놔둔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접속사는 그래야지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게 붙여주는 말이라 그랬죠? 그래야지 다른 말과 다른 문장과 붙여 쓸 수 있기 때문에요. Because I'm tired, I am in the bed 이런 식으로 붙일 수가 있잖아. Because I'm tired, 내가 뭐라고? 나는 피곤하기 때문에 그랬잖아. 그럼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있다? 침대에 누워 있다. 붙일 수가 있죠, 두 개를. because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why 보통 이제 why라고 물었을 때에 대한 대답이 뭐 why are you hungry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why are you hungry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통 because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why are you hungry 왜 배고파 그랬더니 because I didn't eat breakfast 이렇게 하면 내가 아침을 안 먹었기 때문에 Why are you hungry? 너 왜 배고파? 그럴 때 Because I didn't eat breakfast 아침 안 먹어서 됐습니까? 그래서 Why? 라고 물었을 때 뭐를 사용해서 대답할 수 있다? 뭐를 그 Because를 사용해서 대답을 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Yes 그렇죠. Does가 들어있을 때는 Has가 되죠. Has 오케이. 원래 형태는 Have인데 그리고 Have 속에 did가 들어가면 뭐가 된다 했죠 또? 그렇죠. had가 된다 했죠. 이런 걸 과거형이라고 한다. 과거형일 때는 여기에 뭐 우리가 현재형일 때는 do가 들어가는지 does가 들어가는지 신경 써야 되잖아. 근데 과거일 때는 여기에 he, she, it 상관없이 그냥 뭐만 들어가 있으면 되냐면 did만 들어가면 돼. he, she, it이라고 해서 뭐 s 붙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on his feet. On his feet. 그러면 이 표현은 한쪽 발에란 말이야, 양쪽 발 모두에란 말이야. 오케이, on his foot이라고 했어요. On his feet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On his feet이라고 했죠. 그럼 이건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두 개 이상이에요. Feet은. 그렇죠. 그럼 on his feet의 뜻은 뭐가 되겠어요? 양쪽 발 모두에 라는 뜻인 거예요. 한쪽 발에 하고 싶으면 뭐라고 했어야 된다? 그렇죠. 오른쪽 발이든 아니면 왼쪽 발이든 하여튼 한쪽 발에 라고 했을 때는 on his foot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on his right foot 이랬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그의 오른쪽 발에 이런 뜻이 되고 on his left foot 이러면 왼쪽 발에 한쪽 발이니까 여기 하나의 형태 써야 돼 여럿의 형태 써야 돼 단수를 써야 되는 거죠 한쪽 발이라고 할 때 근데 on his feet 했으니까 오른쪽 발 왼쪽 발 모두에 라는 뜻이에요 이건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런 뜻이니까 그의 발에 란 뜻이니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이건 됐습니까? 이걸 보고 이제 중학생이 되면 뭐라고 배울 거냐면 전치사 앞에 놓는 말이라고 그래요 앞제비씨 그러니까 요렇게 붙어 있으면 언제 뭐 어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he desk 하면 이건 뭐예요 그 책상이죠 이거 무슨 시예요 안만 길어봤자 그 말은 이게 곧 무슨 시다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했더니 그 책상 이러죠? 그렇죠? 무슨 시예요? 이름시죠 이름시 명사죠 명사 됐습니까? 근데 on the desk 하면 이건 무슨 뜻이야? 그 책상 위에 그 책상 위에 이런 뜻이죠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어요? 좀 where가 돼버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붙으면 이름씨 앞에 명사 앞에 전치사가 붙으면 어디 언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뀝니다 명사가 아니고 다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very hard very hard 자 hard의 뜻이 되게 많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hard work 이건 무슨 뜻이죠 Okay.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이런 문장 기억납니까? Being a bad boy is hard work가 무슨 뜻이었더라? 그것은... Bad boy가 되는 것은 being a bad boy는 매우 힘든 일이다. 이때 hard는 무슨 뜻이야? 힘든이죠. 근데 very hard는 매우 힘든이 아니고 매우 열심히래요. hard의 뜻이 무슨 뜻도 있고 힘든이란 뜻도 있고 또 열심히란 뜻도 있대요. 그래서 문장 속에서 very hard work 이렇게 하면 매우 힘든 일이겠지. 근데 I work 하면 나는 일한다고 했어. 내가 나는 일한다. 누가 다? 내가 일한다. Very hard. 그러면 매우 힘든 일이겠습니까? 매우 열심히겠습니까? 내가 일한다고 했으니까 매우 열심히. 그러니까 이 hard의 뜻이 많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힘든인지 열심인지 아니면 뭐 딱딱한 일 수도 있고요. hard가 무슨 뜻으로 사용되는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뜻이 많은 단어는 all the time. All the time. 됐습니까? 아까 비슷한 거 나왔어. Take a look at. 그렇죠. Look at 하고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Take a look at. Okay. Hero. Hero. 무슨 시죠? 이름. 그렇죠. 무엇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시라고 그랬습니다. 명사. Foot. Foot은 하나의 형태야. 여러의 형태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 붙일 수 있어 없어. 있죠. 됐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쓰면 하하하하 웃을 거예요. 여기는 하나라고 그래요. 고연이 여럿이라고 그러면 이 둘이 같이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S가 없지만 S가 붙어있는 거다. 안만 길어봤자 데이고 안만 길어봤자 이시다. Scar. Scar. Scar가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입니다. 명 이름시로도 쓰이고 하다시로도 쓰여요 문장 속에서 그러면 둘 중에 무슨 시로 사용됐는지 Picture 스펠링이 좀 까다로운 친구죠? 그러니까 Picture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시험 치고 채점하고